아, 이게 약간 너무 귀여운 게 옆으로 엄청 넓어요. 와, 이 포드 너무 좋네요. 포드가 있음으로써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스트레스 받네. 왜 이렇게 안 들어가냐? 어느새 길어진 보리저 꼬리. 네, 잠시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앞에 나와 있죠. 또 드래곤볼 6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프리저 4단계의 변신과 자본과 도드리아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1단계입니다. 이 프리저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작은 녀석이 뭔가 이렇게 포드에 타고 있는데 뭐 얼마나 강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무려 1단계의 전투력이 3만입니다. 셀과 마인부와 함께 그죠? 뭐 드래곤볼의 3대 뭐 빌런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 요즘 시대에 들어와서 조금 재평가받고 있죠. 이 시대의 참된 리더다. 부하들에게 존댓말을 하고 복지에 또 이렇게 신경을 쓰며 손오공과 뭐 베지터, 뭐 피콜로 같이 조금 유능한 인재들은 스카웃까지 하는 뭐 그런 참 리더가 바로 이 프리저 되겠습니다. 손오공의 에네르기파가 있다면 우리 프리저는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쏘는 네 뭐 데스빔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가장 눈에 띄는 게 전편에서 색깔이 좀 달라서 속상했었던 드래곤볼 5성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나메크성의 드래곤볼인데 원래 5성구가 이렇게 생겼나요? 보통 이렇게 주사위처럼 땅땅땅땅땅 이렇게 안 찍혀 있고 땅땅땅땅 땅 위에 찍혀 있네요. 와, 작디 작습니다. 특수 전투복 자체가 이제 본인만 입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그런 부하 직원 말단 부하들까지 이 옷을 다 주잖아요. 심지어 이게 크리링이랑 손오방까지 입습니다. 물론 뭐 훔쳐 입는 거지만 뒤에 꼬리까지 귀엽게 되어 있고 표정 파츠가 3개가 들어가 있고요. 헤드 파츠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표정 파츠랑 얼굴 파츠랑 또 구분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안 맞는다고 막 억지로 갖다 끼우시면 곤란합니다. 역시나 네, 이 프리저는 스카우터가 또 들어가 있죠. 딱 맞아 떨어집니다. 굉장히 귀엽습니다. 핑크색 유리로 네, 스카우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드래곤볼이 하나 더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빔이네, 빔. 뭔가 어떻습니까? 이런 느낌? 느낌 있나요? 작으니까 이 귀여운 맛이 좀 있습니다. 와, 이 포드 너무 좋네요. 저 이 내부 이제 처음 봅니다. 내부가 이렇게 하반신은 들어가 있게 생겼고 꼬리 자체가 이렇게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고 되어 있는 클리어 파츠고요. 이런 포징까지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포드가 있음으로써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자, 세컨 폼은 이렇게 커집니다. 아버지인 콜드 대마왕과 좀 닮아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 피콜로와 좀 대등해지니까 나 변신하겠다 하면서 그쵸? 두 번 더 변신이 남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오 앞에 두 번 변신이 더 남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줍니다. 담배 피우는 거 아닙니다. 크리링의 꼬리까지 잘리잖아요. 그런 느낌도 구현을 할 수가 있는지 요 꼬리가 잘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아마 추정되는 전투력은 네, 100만 이상으로 추정은 됩니다. 오 굉장한 포스를 자랑합니다. 100만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좀 제일 짜증났었던 장면은 이제 기뉴 특전대에서 기뉴가 이제 손오공과 체인지할 때 그때는 진짜 어우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더라고. 이것도 스트레스 받네. 이거 왜 이렇게 안 들어가냐. 아씨 그러니까 막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봤을 때 크리링의 기원참에 잘린 요 꼬리가 보여지는 거고요. 요 뚜껑을 따면 또 하나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꼬리가 생각보다 많이 잘렸네. 그래서 이렇게 긴 꼬리까지도 구현이 되는 겁니다. 아, 참 이런 부분들은 좀 재밌습니다. 네. 어느새 길어진 보리저 꼬리. 발도 발가락이 꺾인 게 한 쌍이 들어가 있고요. 손은 두 쌍이 더 들어가 있고 두 번 더 변신이 남았다라는 오른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 파츠가 하나 더 들어가 있고 표정 파츠도 세 개가 더 들어가 있고요. 조금 웃거나 찡그리는 거는 또 다른 헤드 파츠. 살짝 실룩거리거나 인상을 쓰고 있는 요거는 또 요 헤드 파츠. 그리고 역시나 드래곤볼이 들어가 있는 이거 봐봐. 1단
1단계와 2단계의 요 구성이 또 다릅니다. 아까 보여드렸었죠? 요거 혹시나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시겠으면 전에 크리린과 손오반 나메크 사가 네, 그거 한번 봐주세요. 포징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로 뭔가 차는 느낌이 오, 얘 또 좋네. 나름 발차기를 조금 시도했는데 약간 캉캉하는 느낌이네. 발 자체도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뭐 포징 자체는 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앞발차기까지 된다라는 거. 자, 뭐 굉장히 좀 짧게 나왔었던 3단계 광화폼입니다. 이때가 이제 가장 못생겨지는 느낌. 네, 이렇게 조금 머리가 좀 길어지는 느낌이고 짧게 나왔지만 얘도 구성품이 좀 있습니다. 역시나 머리가 굉장히 커집니다.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처럼. 자, 3단계는 머리통 2개고 표정 파츠는 3개입니다. 이 하고 벌리고 있는 표정, 입을 살짝 벌리고 있는 표정, 그리고 입을 와 하고 크게 벌리고 있는 표정. 꼬리는 재생이 안 됐네. 2단계에서 꼬리가 이렇게 잘려있는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프리저 최종폼에도 꼬리가 이렇게 돼 있나? 최종폼은 또 제대로 돼 있나? 요거 이따가 확인을 해보고요. 앞에 이렇게 인중도 좀 길어진 느낌이고 머리통도 좀 길어진 느낌인데요. 뿔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전투력이 200만이 넘었었던 굉장히 하체가 조금 작고 상체가 좀 크고 얼굴은 훨씬 큰 기형적인 형태의 프리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 파츠가 6개가 들어가 있고 팔짱 낀 파츠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나 육성구 반투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데스빔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빔을 한 손가락으로 썼다면 이제부터 여기서 이제 두 손가락을 좀 사용을 합니다. 기합니다 아주. 이런 느낌의 기술을 쓰는 느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힘을 다 쓰지 않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하면서 4단계로 마지막 가서 손오공이 초사이언으로 변하기 전까지는 거의 50%의 힘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파이널 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꼬리인데 아 꼬리가 다시 자라나나 봐요. 여기 앞에 파이널 폼이고 뒤에 보여드리면 꼬리가 좀 자라나 있는 느낌. 기존에 나왔던 애들처럼 좀 깔끔하게 나온 애들은 보통 재판이나 새롭게 나온 애들이고 박스 디자인이 모자이크처럼 돼 있는 부분? 요렇게 되어 있는 박스들이 구판이더라고요. 구판들은 이런 좀 낙지가 좀 있네요. 너무 근데 귀엽습니다. 이 참 프리저의 최종 진화한 형태입니다. 꼬리 자체가 이렇게 이제 적당히 긴 게 있고 굉장히 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를 시키면 짧게 또 최종 폼에서도 꼬리가 잘린 느낌의 프리저를 줄 수가 있네요. 요 느낌이요. 이게 아마도 베지터를 처단할 때 이때가 6천만까지 아마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초사이언 손오공이랑 싸울 때는 1억 2천만 전투력 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벨붕이고 사실은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제 전투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 껴주고 모글을 이렇게 감쌀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베지터가 딱 있어서 굴욕적인 자세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을 해주려고 하나 더 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베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베이스들은 또 새롭습니다. 요 다리가 두 쌍이 더 들어가 있거든요. 한 쌍은 머리를 좀 움켜쥐는 느낌의 발이 한 쌍이 들어가 있고 올라가 있는 발 한 쌍은 발을 끼울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발목 관절을 꽂아주고 자연스럽게 포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 좋다.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겠다. 멋있죠? 네, 이렇게 좀 웃고 있는 느낌도 좋고 표정이 두 개가 더 있거든요. 한쪽 눈은 이렇게 찡긋하고 있는 느낌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말하고 얘기하는 네, 얼굴 파츠까지 3개가 들어가 있네요. 손은 추가로 6개가 더 들어가 있어서 4쌍이 더 있고요. 팔짱 낀 거 교체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펙트 파츠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펙트 파츠 위에 프리저를 올릴 수가 있게 이렇게 손가락을 끼워서 위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게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속이 직전의 느낌까지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프리저 4단계 다 보여드려봤고요. 프리저의 오른팔, 왼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도리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너무 귀엽습니다. 이 도도리아 참 못생겼는데 또 참 정감 있는 느낌. 그 혹성 베지터의 비밀을 자기가 죽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이실직고하는 뭐 그런 캐릭터입니다. 베지터보다 원래는 조금 전투력이 낮았다가 베지터가 또 한번 다시 세지면서 어떻게 보면 도도리아를 넘어서죠. 제가 알기로는 도도리아가 전투력이 한 2만 2천 정도
정도. 자봉이 23,000 정도. 물론 그 흉측하게 변하기 전에 자봉. 프리저도 막 혼자 다니지 말라고 베지터랑 혼자 상대하면은 이제 위험하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도 있고요. 저는 이 도돌이 하면은 꼭 프리저 옆에서 그쵸? 드래곤볼을 들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좀 나고. 마지막에 정말 장렬히 베지터 손에 죽을 때 이렇게 촤악 빛이 돼서 없어지는. 야, 그러고 보면 베지터가 참 많이 죽였어. 네퍼도 죽이고, 자봉도 죽이고, 큐이도 죽이고, 도돌이한 당연히 죽였고. 뭐 그거 되게 많이 죽였네. 아, 이게 아까 너무 귀여운 게 옆으로 엄청 넓어요. 완전 오다리에다가 호떡 느낌이에요. 도돌이아 특유의 핑크색 피부에 오돌토돌 올라와 있는 이런 돌기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칠성구가 들어가 있네요. 손파츠는 5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라고 보시면 되고 얼굴이 2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씩 비열하게 웃고 있는 얼굴과 아 하면서 입을 쫙 벌리고 있는 네, 화가 난 느낌. 그리고 기본 표정은 아주 야비한 표정을 하고 있죠. 스카우터를 착용을 하는데 귀를 떼주고 얘를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프리저의 부하들은 다 스카우터를 차야 또 제맛입니다. 발이 굉장히 작아요. 균형을 좀 잡고 서 있을 수 있겠나 싶을 정도의 그런 느낌이고 칠성구를 든 채로 스카우터로 네, 전투력을 측정하는 도돌이야. 아, 아주 도도하죠. 그래도 옆으로 이렇게 굉장히 어깨 깡패고 막 배통이 넓은데 배가 나오지 않았어요. 뚱뚱하지 않아요. 그냥 옆으로 넓은 거예요. 자, 오늘의 마지막 선수입니다. 바로 자봉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느낌. 하지만은 남자죠, 그쵸? 네. 여잔가? 아무튼 외계인인데 뭐. 전투력이 23,000이어서 베지터가 제가 봤을 때는 한 24,500쯤 됐을 거예요. 그렇죠? 4,000에서 5,000 그러면서 자봉을 이제 이기기 시작하니까 프리저님처럼 변형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55,000 전투력으로 가죠. 그래서 변신 후 단계가 아직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뭐 웬만한 캐릭터들은 다 내주니까 자봉의 변신 후 캐릭터도 뭐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해보고요. 이렇게 뒤에 뭔가 망토를 했었던 기억이 또 나네요. 보니까. 오, 녹색 머리를 뒤로 이렇게 딴 느낌. 뒷머리도 바꿔 낄 수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전투를 했을 때에 뒤에가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느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앞머리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큰 차이 모르겠는데? 야, 이게 왜 이걸 왜 두 개나 넣어준 거야? 아, 이쪽 보시면은 조금 더 홈이 파여 있습니다. 스카우터가 뜨지 않게 여기에 딱 맞게 들어가기 위해서 앞머리 파츠를 하나 더 넣어줬습니다. 표정 파츠가 또 꽤나 재밌습니다. 네 가지 표정인데요. 살짝 웃고 있는 느낌, 인상을 쓰고 있는 느낌, 굉장히 이를 드러내면서 인상을 많이 쓰는 느낌, 입을 확 벌리고 놀란 느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조심해야겠어요. 귀걸이가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좀 부서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스카우터는 하늘색 유리를 하고 있네요. 이성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나 반투명하게요. 손 파츠가 5개가 추가로 더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름의 좀 포징 실력을 한번 이렇게 뽐내봤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프리저 4단계 그리고 자본과 도도리아까지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브루마와 크리링, 소노반, 나메크별로 가는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리저 사가, 네, 나메크 사가에 관한 얘기를 다음 드래곤볼 SHF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뉴 특전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드래곤볼 관련된 썰 많이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